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늘고 있지만 도내에서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어제까지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과 교직원 59명을 입국 후 2주 동안 자율격리 조치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기리는 평화포럼 이틀째인 오늘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유산의 확산 실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편법을 동원해서 대행 업무를 계속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사장에게 신고했더니 폭행과 퇴사 압박으로 되돌아오고 신고를 받은 경찰까지 일주일째 아무런 조치가 없는 황당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오늘 추가로 확인된 도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중 20명이 음성으로 판정됐고 19명이 검사 중입니다. 강원도는 원주, 횡성 등에서 신고된 의심 환자 20명의 확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후 도내에서 확인된 의심 환자는 95명으로 이 가운데 76명이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어제까지 중국에서 돌아온 학생과 교직원 59명을 입국 후 2주 동안 자율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회사 상사에게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보호조치는커녕 오히려 이 직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퇴사 압박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30대 직장 여성 A씨. A씨는 입사 때부터 상사가 교제를 요구하며 밤에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수개월이 넘도록 괴롭힘이 이어지자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욕설과 함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느냐며 퇴사 압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해고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지난주 회사를 찾아가 해고 통보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사장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과 팔 등을 두세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해당 업체는 A씨가 폭행 사실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건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의견으로 원주경찰서 형사과에 사건을 넘겼지만 일주일째 담당 형사도 배정되지 않은 채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좀 오겠다. 엄청나게 바쁘시겠죠. 전화해도 맨날 통화 중이시고. 경찰은 형사들의 인사 이동이 있었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조사가 늦었다고 해명합니다. 인사 시즌도 있고요. 만약에 뭐 급한 사건부터 해고 그랬는데 일단 불구속 사건 같은 경우는 A씨는 경찰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회사 측에서 자신을 위협할 것 같다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평화유산입니다. 이번 평창 평화포럼에서는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한 평화유산의 확산, 실천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불안해진 한반도 정세에 출전을 포기한 선수도 있었지만 남북 공동 입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공동 응원단까지 꾸려지며 가장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졌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세계인을 한자리에 모았던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처럼 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대회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port is a language of peace. And the whole world will remember the joint march during the opening ceremony and of course the great unified women ice hockey team. 평화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포럼이 바로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한 IOC 위원과 일반 참가자들은 특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가능성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미 북한의 참여 의지만 있다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If Koreans accomplish that goal and demonstrate the world that they can do, I think the global advocacy for establishing a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total in the world. 평창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나아가 우리 정부가 IOC에 제안한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외교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스포츠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인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포럼을 듣고 그래서 더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은 것 같고. 평창 평화 포럼에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외교, 경제, 문화, 생태 등의 각 분야에서 평화 유산의 확산과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도내 한 측정 대행 업체는 영업 정지 기간에도 편법을 동원해서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내 183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배출량 측정을 대행한 A업체.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A업체는 허위 측정으로 영업 정지를 받은 기간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행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을 내거나 다른 업체에 직원을 빌려주고 일은 그대로 하는 식이었습니다. 저희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행정처분이 진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등록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 업체는 또 대기 배출 사업장에 방문도 하지 않거나 방문하더라도 실제 측정은 하지 않은 채 350여 차례에 걸쳐 측정값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이 같은 방법의 허위 측정은 2017년에만 6만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하거나 모른 척 해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측정 대행업체가 허위로 측정량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묵인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해집니다. 기존에는 수치를 조작해도 대기 배출 사업장은 과태료만 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대행업체가 문을 닫고 명의를 바꿔 다시 영업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여전히 규제의 구멍은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KTX가 다음 달부터는 강릉뿐 아니라 동해까지 운행됩니다. 동해는 반기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강릉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2일 개통하는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운행 예발매가 시작됐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동해역 방향으로는 오전 7시 1분에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1분, 오후 3시 1분, 오후 6시 31분 등 하루 4차례 운행합니다. 동해역에서는 오전 10시 5분, 오후 2시, 오후 7시 3분, 오후 9시 30분에 출발하며 일반석 기준 운임은 31,300원입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 안팎으로 서울과 동해를 2시간대에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처음 생겼습니다. 강릉선 KTX가 분산돼 강릉역과 동해역 방향으로 운행하면서 강릉역은 운행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가 동해역으로 분산되면서 강릉역의 경우 평일 배차 간격이 3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평소 열차는 1시간 간격이었는데 평일 오전 10시 1분부터 오후 1시 1분까지는 3시간이 빕니다. 일부에서는 강릉역을 거쳐 동해역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강릉역의 규모상 기술적으로 어렵고 수익성도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지하역사라는 규모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규모라든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바꾸기는 네. 일부는 뭐 수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역 감축 운영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은 코레일과 열차 증편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강릉역에 들리는 횟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시간 텀 이런 게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의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코레일의 그 시간 배차 시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코레일은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 이후 수요 등을 따져 증편과 배차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아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폐지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KBS 본사와 이사회를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KBS 폐쇄의 법적인 사유와 근거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속초와 태백, 영월 KBS 폐쇄 때는 외부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근거가 있었던 만큼 범대위는 이번에도 경영진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범대위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대규모 상경투쟁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영월 출신 유상범 전 창원지검 검사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해당 선거구 자유한국당에는 박선규 전 영월군수와 김현식 전 태백시장, 한상열 유원대 교수에 이어 최근 공천 신청을 한 염동열 현역 의원까지 5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가 등판했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은희 예비후보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개편하고 다음 회기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오늘 안건 찬반 투표 등 시험을 거쳐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회부터 전자투표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의회 사무국은 지난 2007년 시청사 이전과 함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사용법이 복잡한 데다 고장이 잦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며 전자투표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맞춰 재정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문화재 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합동회의를 오늘 평창 대관령면에서 진행했습니다. 도내 28개 문화재 수리업체 소속 130명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수리 개정 법령과 우수 시공 사례 등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담당관도 참석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